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용아 씨가 재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재소자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인데요. 하지만 재소자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900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용아 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9일 밤 8시쯤입니다. 얼굴 턱뼈와 오른쪽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이 씨는 현재 전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의식이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이 씨의 상태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슴, 얼굴 턱뼈가 이렇게 골절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출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후를 좀 더 지켜봐야지만이 위중하다가 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씨는 같은 방에서 지내던 50대 동료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교도소 측은 사고가 나자마자 교도관이 방문을 열고 상황을 정리한 후 교도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재소자가 중상을 입을 만큼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감자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 측은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2천 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다 보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